이렇게 큰 공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 찍기에는 다른 분들한테 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 크죠, 여기 위워크. 여기가 새로 오픈한 층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엄청 공간도 넓고. 그래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조금 이런 밖에서는 소극적이라서요. 저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미타운에서만 놀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3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네, 오늘 하루 종일 미팅인데 30분만 브레이크 타임 갖자고 해가지고 빨리 서서 빨리 들어가야 돼. 오 마이 갓,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나 진짜 나와서 보이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나 이런데 처음 온데 와서 시키면 너무 떨려. 아직도 너무 떨려요. 브리또. 나 버울로 먹어야겠다. Hello. Hi. Can I get a potato and Done. 여기가 밥 먹는 룸? 좀 쉬는 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밥 먹으려고요. 저쪽에는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는 좀 쉼터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도스 토로스라는 곳이고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멕시칸 푸드 파는 데더라고요. 그냥 치폴레랑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eah, we already give both of us on our board. 항상 멕시칸 음식 먹을 때는 소고기 더 추가해요. 맛있다. 너무너무 배고팠어. 퇴근. 안녕. 퇴근하니까 날씨 진짜 좋아졌어요. 대박. 퇴근하니까 세상이 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세상이야. 엄청 좋다. 여기 스파도 있어요. 대박.
나야 뭐야. 맨날 안 오다가 오늘 너 때문에 온 건데. 아 진짜? 너 덕분에. 아니 아깝다. 나 그래서 그만 둘라고. 아 그러면 일 끝나고 도저히 이렇게 오면 온다? 어. 근데 들어오기까지가 문제. 아니 근데 여기 너무 위치가 좋아서 막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니 여기가 되게 이게 넓다 여기가. 요 아래 이거 아 그렇지. 엄청 넓다. 오늘의 퇴근 뷰입니다. 아 하늘이 너무 맑다. 뉴욕은 지금 한창 관광의 계절이라 사람이 진짜 진짜 많아요. 엄청 엄청 많네 사람이. 오늘은 피부과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제가 맨하탄에서 오는 피부과인데요. 오늘 약간 프로젝트 끝난 기념으로 관리를 받으려고 왔어요. 저는 홈케어도 좀 하지만 꾸준히 피부과도 같이 다니는 편이에요. 오늘은 별거 안 하고 피부 관리만 받을 거예요. 제 피부 관리의 최종 목표는 화장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도 좀 완벽한 피부를 갖는 게 목표라서 그런 레이저 시술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얼굴이 진짜 진짜 다르거든요. 정기적으로 이런 곳에는 꼭 돈을 씁니다. YND가 여기가 뉴저지 지점도 있고 그 다음에 맨하탄 지점도 있는데 저는 맨하탄 지점으로 옵니다. 여기가 가까워가지고 아 그래서 프로젝트 끝나가지고 약간 얼굴이 팍 삭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두 번째 다 끝나가지고 완전 괜찮죠?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피부가 좀 드라이 할 때 크랙 사이로 들어가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다르긴 한데 워낙 선생님 잘하시니까 아프진 않죠? 네 노밍이 잘 됐네. 노밍이 되게 잘 됐어. 부스터는 15분이면 충분해. 풀링하고 보톡 쌀게요. 근데 선생님도 약간 일중독 같은 거 있으시죠? 그러실 거 같아요. 비생이 나죠. 그러니까 ENTJ들 돈 많이 번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버티면 버는 거 아직 졸음은 했고 이제 여러 개 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요. 짠 여러분 전 시술 다 받고 나왔어요. 좀 보여드리자면 오늘 맞은 게 한국어로 치면 샤넬 주사래요. 얼굴이 살짝 광이 나는 그런 주사인데 이렇게 조금 올라왔어요. 하루면 다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일단은 집에 갈 예정이에요. 회사 일도 끝나고 진짜 이렇게 관리도 받으러 오고 정말 참으면 견디면 이런 날이 온다. 오늘 시술도 되게 잘 받았어요. 근데 여기 진짜 좋은 게 저는 여기에서 시술을 받으면 그렇게 아픈 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잘 아픈 걸 못 느끼게 태어난 사람인가? 그런 느낌도 있고. 뭐야 비 오네. 헐. 아 아닌가? 헐 나도 일찍 올걸. 귀여워. 빙고 게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Who's still standing? 이렇게 right. 숫자를 많이 맞춘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숫자가 없는 사람이 앉는 거예요. Oh. 짠! 오늘 미술학원 친구들이랑
하이킹에 왔어요. 오늘 갈 코스는 5마일이고 고도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물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So we are over here. This is where we started. We're gonna go that way. The lemon squeezer is right about over there. Oh, okay. And then we're gonna loop around this way, and then go that way back. Okay. Easy peasy. How close do we get to the pond? We can go right up to it. Oh, you nice. Could even That's go cool. swimming if you wanted. Right. But it's a little cold. So. Is he scared of anybody that's not his family? Aww. Oh, good. How are you guys doing? Excellent. You? Good. Oh. Come on, Waylon. Waylon. Come here. Come on. Oh my god. 귀여워. 가족들 외에는 사람들을 무서워한대요. 어떡해. 안 내려오고 있어. Such a cute dog. Yeah. 무섭대. Oh, there we go. He wants me to get extra. This happens every time you pass hikers. No, just you guys. I think it's because of the tight squeeze right here, though. Yeah. It's more open up here. Such a cute dog. Thank you. Have a good one, guys. You too. Enjoy your hike. 여기 어떤 선생님들 피싱하고 계신 헬로 드디어 만난 펑드입니다. 와 여기서 캠핑한다. 대박. 와 너무 멋지죠 여러분. Well, I don't know if you guys want to go swimming. It's a little cold. I see ya. You can swim there if you want. 와 시원하다. 와 시원해. I would say probably like 10-15 minutes. 와. Alright, I take it. You guys don't.